아, 쉽지 않은 미팅이었어. 그러고 보니 나 배가 고프다. 역삼까지 외근 나온 김에 점심은 정말 제대로 먹어줘야겠어. 지친 심신을 달래줄 메뉴가 필요하다. 뭐가 좋을까? 어? 세포 하나하나 깨어나는 이 냄새는 여기다, 여기야. 또 그냥 돼지고기가 아닌 한돈 인증점이라니. 그래, 오늘 나 한돈 먹을 자격 있다. 오늘 점심은 한돈이다. 어? 한돈 판매 인증서? 한돈 농가와 한돈자 조금관리위원회가 심사하고 인증한 국산 돼지고기만 판매하는 업소라니, 이거 기대되는데? 어? 어라, 우리 땅에서 키운 우리 돼지고기라 그런지 빛깔부터 예사롭지 않군. 아, 침 넘어가네. 어서 앉자. 어서오세요. 여기 중국도 있습니다. 삼겹살, 항정살, 껍데기도 좋지. 껍데기도 끌리지만 지금 느낌은 외근 후의 고기다. 음? 수제뼈 삼겹? 이건 뭐지? 사장님. 네, 주문 뭘로 도와드릴까요? 수제뼈 삼겹이 뭔가요? 아, 수제뼈 삼겹은요, 저희 등갈비하고 삼겹하고 같이 붙어있는 저희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그럼 저는 수제뼈 삼겹 2인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인분 드릴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등갈비와 삼겹살의 조합이라. 냄새가 더욱 허기지게 하는군. 어서 먹고 싶다. 밑반찬이다. 밑반찬을 보면 그 집의 음식 맛을 알 수 있지. 이야, 자글자글 익는 모습을 보니 군침이 돈다. 아, 그래, 이 향기야. 빛깔만 봐도 맛있음이라는 게 느껴지는군. 어? 이것만 가지고도 밥 한 공기 하겠는데? 뼈 삼겹은 과연 어떤 맛일지 더 궁금해진다. 뼈 삼겹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청각을 자극하는 이 소리, 그리고 후각을 자극하는 이 냄새까지. 공복의 허기에 강하게 펀치를 날리는 뼈삼겹의 향기. 역시 삼겹살 익는 소리와 비주얼은 다른 어떤 부위도 이길 수 없지. 이제 다 익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볶음 소금에 먼저 찍어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깻잎 장아찌에다가 와사비랑 같이 싸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신 한돈. 노릇노릇한 비주얼부터 풍기는 냄새까지 완벽하다. 소금부터 시작해볼까? 이것은 겉바속촉! 겉면은 바삭한데 부드럽게 터져나오는 육즙이 파라방팡팡 입안 가득 퍼진다. 아, 한 달 묵은 피로까지 싹 풀리는 기분이야. 이번엔 사장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멜젓 소스가 손짓하는군. 우와, 멜젓과의 조화! 제대로다. 달콤한 양파조림도 놓칠 수 없지. 이야, 역시 맛있잖아. 실망시키지 않는군. 다음은 장아찌와 와사비의 조합이다. 강한 깻잎절임 맛 사이로 느껴지는 뼈삼겹의 육즙과 기름기. 새어나오는 웃음은 불가피하다. 청국장? 아, 불사. 한돈에 취해 탄수화물을 깜빡 잊고 있었다. 갓 지은 공깃밥에 구수한 시골 청국장. 이건 먹어야 한다. 사장님, 여기 청국장 하나만 주세요. 네. 청국장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뭐가 이렇게 많아? 한돈, 두부, 버섯까지. 구수한 냄새만큼 건더기까지 알차다. 따뜻한 공깃밥 한 술과 청국장. 비비면 비빌수록 환상의 맛으로 응답해주지. 좋았어. 이 가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품 조연이다.
오! 수제뼈 삼겹의 특징인 갈비뼈가 남아있었어. 매우 뜨겁지만 갈비를 위해서라면 손쯤이야. 이야, 뜻밖의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야. 매우 맛있어. 훌륭했다. 한돈 먹길 잘했어.